하이쿠 제곤들 안녕, 제이제입니다. 미세먼지에 황사에 안 좋은 공기가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하기 시작한 이후로 현대인들의 필수 가전 중 하나로 자리를 잡은 게 바로 공기청정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평상시에 알레르기성 비염도 있고 기관지도 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공기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편이라 거의 모든 공간들마다 공기청정기를 한 대씩 배치를 해놓고 브랜드별로 종류별로 각각 다른 공기청정기들을 저희 집에서만 해도 다섯 대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를 거쳐간 모든 공기청정기들을 합치면 10대는 좋게 넘을 정도로 많은 공기청정기들을 사용해 봤는데, 처음에는 이 공기청정기를 선택을 할 때 마트에 갔다가 저렴하게 나와 있는 제품들을 아무거나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점점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공기청정기를 고를 때는 공기 중에 유해한 물질이나 알레르기성 물질 같은 거를 얼마나 잘 제거를 해줄 수가 있는지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찰나에 제가 여태껏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했던 공기청정기에 광고 의뢰가 들어와서 최근 한 달 동안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제품, 다이슨의 쿨 포르말데이드 공기청정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공기청정기가 다 똑같겠지, 뭔가 우리 제군들한테 이 제품을 소개할 만한 색다른 점들이 있을까? 좀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사용을 시작을 해봤는데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이 공기청정기는 확실히 특별한 점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야, 이래서 진짜 사람들이 다이슨 다이슨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특히나 저는 강아지를 3마리를 키우고 있는 개아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물질이랑 먼지가 막 일어나가지고 공기 중에 막 섞이게 될 일도 잦고, 비염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제 코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 다이슨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하면서 아주 훌륭한 필터레이션 기술과 기능을 체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이슨의 첨단 기술들이 집약된 쿨포르말데이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여러가지 상황 속 테스트들과 함께 실사용 후기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JJTV. 우선은 이 다이슨의 쿨포르말데이드 공기청정기가 다른 공기청정기들에 비해서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포르말데이드는 탄소가 포함된 물질이 불완전하게 연소를 할 때 만들어지는 물질로, 실온에서 자극성이 강한 냄새를 띤 무색의 기체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죠. 흔히들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뭔가 화학적인 그런 냄새가 나고, 환기를 시키지 않고 그 냄새를 오래 맡고 있으면 막 머리도 띵해지고 어지러워지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신 세집증후군에 걸릴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이 포르말데이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한 종류로 세집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이게 가스 형태로 지속적으로 배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새 집으로 이사를 하거나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뒤에 이거를 따로 관리를 해줘서 막 빼주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사라지고 이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집안에 수년간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청소를 할 때 세제를 사용하잖아요. 그럴 때나 요리를 할 때도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잠깐 환기만 시키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데요. 다이슨 쿨포르말데이드 공기청정기는 이 포르말데이드를 정밀하게 감지하는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촉매 코팅이 되어 있는 촉매 필터가 들어가는데, 원자 크기의 수십억 개의 터널로 이루어져 있어서 포르말데이드가 이 필터를 지나면서 극소량의 물과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분자로 분해가 되어서 포르말데이드를 지속적으로 포착하고 파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이 촉매 필터의 촉매 코팅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에 의해서 계속해서 재생이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할 필요가 없이 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이슨 쿨 포르말데이드 공기청정기. 제품의 이름에도 이렇게 포르말데히드라는 거를 꽝 박아놓은 걸 보면은 다이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이 기기의 옆쪽에 양 옆에 하나, 두 개의 레버를 동시에 잡고서 밑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손쉽게 필터를 분리해낼 수가 있는데요. 다이슨 쿨 포르말데이드 공기청정기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이 필터를 살펴보면 360도 글라스 헤파 플러스 카본 필터로, 헤파 필터와 카본 필터가 일체형으로 합쳐져 있어서 초미세먼지를 99.95%까지 제거를 할 수가 있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포함한 악취와 가스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이슨의 이 첨단 필터레이션 기술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나 반려동물
동물의 비듬, 꽃가루 등 무려 0.1 마이크로미터만큼 작은 입자까지 99.95% 제거를 해준다고 합니다. 무슨 삼겹살 굽는 냄새랑 고양이 오줌 냄새까지 97% 제거를 해준다고 해요. 이 필터의 외형을 보면은 일반적인 공기청정기들과는 다르게 기기에 완벽하게 밀착이 될 수 있도록 바깥쪽 테두리에 이렇게 고무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터를 이 공기청정기에다가 끼웠을 때 이 고무 부분이 기계에 완벽하게 밀착이 이렇게 딱 되기 때문에 옆쪽으로 정화되지 않은 공기나 오염물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고 모든 공기가 꼭 필터를 거쳐서만 이 기계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필터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내부의 24개의 지점에도 필터를 거치지 않은 다른 공기가 절대로 유입이 될 수 없도록 확실하게 고압으로 밀봉을 시켜놔서 이 기기를 거쳐가는 모든 공기는 필터를 거쳐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때문에 이 다이슨 포르말데히드 공기청정기는 필터뿐만 아니라 기기 전체가 H13등급으로 봉인이 된 공기청정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필터를 탈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착하는 것도 먼저 여기 겉에다가 이렇게 톡 껴주고 그냥 이렇게 하면 끝. 푸슈! 푸슈! 크아, 쉬워요. 다이슨 쿨 포르말데히드 공기청정기의 특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센서인데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포르말데히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감지가 가능해서 각종 수치들을 앞쪽에 있는 디스플레이에 사용자가 보기 편하도록 직관적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온도랑 습도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마이다이슨 어플을 통해서 스마트폰과 함께 연결을 하면 실시간으로 공기의 상태를 체크를 할 수도 있고 시간대별로 공기의 질이 어땠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리모컨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살짝 곡선이 있어요. 그리고 자석이 달려있어서 이 기기 윗부분에 이렇게 톡하고 붙습니다. 뭐 이런 리모컨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마이다이슨 어플 내에서도 이렇게 리모컨처럼 기기를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리모컨을 잘 잃어버리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리모컨은 그냥 붙여놓고 스마트폰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그걸 리모컨으로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다이슨 포르말데히드 공기청정기는 한창 유튜브 초창기에 엄청나게 핫했던 소재였던 다이슨의 날개 없는 선풍기 에어 멀티플라이어의 핵심 기술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여름에는 선풍기로도 사용을 하거나 에어 서큘레이터의 역할을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의 메인은 공기청정기이기 때문에 그냥 바람만 만들어줘서 쏴주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정화된 깨끗한 공기를 뿜어주면서 선풍기와 서큘레이터의 역할을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2-in-1! 거기다가 선풍기도 그냥 선풍기가 아니야. 다이슨의 날개 없는 선풍기의 장점들을 그대로 가져온 그런 선풍기. 바람 세기 조절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세세하게 풍량 조절이 가능해서 원한다면 세게 풍량을 늘려서 더 먼 곳까지 공기를 보내서 공기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바꿔주니까 더 넓은 공간에 더 먼 곳으로 공기를 보내서 순환을 시켜서 끌어와서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헤드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최대 350도까지 회전이 가능해서 어떤 공간에서도 폭넓고 자유롭게 공기를 순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그만 뿌렸죠? 맞죠? 더러워 죽겠어, 진짜. 없어. 이제 끝났어. 거기에 무게가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위치를 쉽게 바꿔가면서 필요한 공간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게 선풍기랑 공기청정기가 퓨전 해가지고 합쳐지니까 확실히 공기의 흐름을 바꿔주기도 쉽고 깨끗한 공기를 멀리 쏴주기도 해서 여러모로 장점이 많죠.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선풍기가 되면은 겨울에는 추워서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이 공기청정기는 바람을 직선으로 멀리 쏴주는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분산 모드라는 것도 있어서 일반 모드를 사용 했을 때는 공기를 앞쪽으로 집중적으로 쏴주는 느낌이지만 분산 모드를 켜게 되면 바람이 말 그대로 분산이 되어서 흩어지듯이 나오기 때문에 겨울에도 한쪽으로만 바람이 집중적으로 보내져서 춥다고 느끼시거나 이럴 일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이슨 포르말데히드 공기청정기는 얼마나 공기청정을 잘 해줄까요? 제가 몇 가지의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연기를 이용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방문과 창문을 닫아놓고 공기청정기의 전원은 꺼져 있는 상태로 4-5평 남짓한 방 안에 포그머신을 이용해서 연기를 최대한 빈틈없이 가득 채워놨습니다. 테스트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연기 감지기가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감지기를 잠시 방 밖으로 빼두고 연기를 조금 더 보충을 한 뒤에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공기청정기의 풍량은 최대 풍량인 10단 350도 회전 모드로 진행을 했고, 시작할 때 공기 상태는 심각함, 미세먼지 수치들은 999 마이크로그램을 돌파를 해서 그 이상으로는 기기에서도 측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포름알데히드 수치도 0.063으로 출발을 해서 약 5분 정도가 지나자 연기가 조금씩 걷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미세먼지 수치들은 아직까지도 999 마이크로그램 이상이었지만 포름알데히드 수치는 점점 실시간으로 내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10분대가 지나가면서 연기는 깨끗하게 사라지기 시작했고, 포름알데히드 수치는 0을 향해 내려가면서 15분이 지나자 미세먼지 수치들도 점점 떨어지면서 공기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20분대가 지나자 공기의 상태는 좋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이슨 공기청정기의 성능은 역시나 뭐 의심할 여지가 없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주방에서 해봤는데요. 창문들을 모두 닫고 환풍기도 안 켠 상태로 버너를 켜고 불판을 올리고 바로 앞에 공기청정기의 센서가 위치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 공기청정기를 오토 모드로 켜놓고 삼겹살을 구워봤습니다. 연기가 직방으로 그냥 공기청정기에 가는 게 보이시죠? 삼겹살을 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공기청정기의 센서가 반응을 해서 공기 상태가 매우 나쁨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계속 공기청정기를 켜놓은 상태로 고기를 구우니까 공기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졌다가를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고기를 다 굽고 그릇에 옮겨 담았을 때의 시각은 8시 6분. 공기청정기의 풍량을 가장 세게 바꿔놓고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 매우 나쁨 상태였던 공기가 10분이 지나자 좋음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환기를 따로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냄새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정말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켜놓은 상태로 밖에 나가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 앞에는 입구에는 냄새가 좀 나네. 지금 공기청정기를 돌려놓은 지 2시간 됐는데, 현관에 들어와서 중문을 딱 열고 저 입구에서 이렇게 맡았을 때는 냄새가 살짝 나는 정도인데, 그래도 처음에 막 창문을 닫아놓고 고기를 구웠으니까 막 집안 전체가 고기 냄새가 진동하던 그런 느낌은 이제는 안 나요. 그냥 아까 뭐 맛있는 거 먹었나 뭐 그 정도, 아까 맛있는 거 먹은 게 맞긴 하니까. 그러면은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한번 냄새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 와이프가 뭐 먹고 싶다 그래갖고 사러 갔다 와야 돼요. 역시나 공기청정기를 최대 풍량으로 켜놓은 상태로 다시 한번 외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 11시 33분 다이슨 공기청정기를 삼겹살을 구워놓고 문을 닫아놓고 한 3시간 넘게 돌렸어요. 이제는 집 밖에 있다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더라도 아까처럼 냄새가 이렇게 싹 해서 방금 요리를 해먹었구나 뭐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거의 다 빠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필터에 물이도 가고 하기 때문에 요리할 때는 당연히 창문도 열고 환풍기도 켜고 해야 되고, 그렇게 요리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환기시키고 창문 닫고 마무리를 이 다이슨한테 맡겨놔도 충분히 제 기능을 잘 해내겠네요. 이 테스트들을 통해서 360도 글라스 헤파 플러스 카본 필터 그리고 촉매 필터까지 결합이 된 다이슨의 필터레이션 기술과 자유자재로 더 먼 곳까지 공기를 보내서 공기의 흐름을 바꿔서 정화를 시켜주는 에어 멀티플라이어 기술까지 만나서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그리고 삼겹살 냄새도 97%까지 제거가 가능하니까 냄새를 꽤나 빠르게 줄여줄 수가 있는 아주 강력한 공기청정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뿜어져 나오는 기계이기 때문에 소음은 얼마나 날까 하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풍량이 약할 때는 작은 소리가 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는 조금 소음이 거슬리기 시작한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5단이 넘어서부터였습니다. 이제는 바람의 세기가 점점 세지는 만큼 소음의 크기도 계속해서 더해지는데요. 최대 풍량이 10단을 놓고 썼을 때는 꽤나 소음이 크기 때문에 뭐 여름에 엄청나게 더울 때나 공기의 질이 너무나도 안 좋을 때 뭐 그럴 때 사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평상시에는 5단 밑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자동 모드로 사용을 하시는 거를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음이 적은 수면 모드를 켰을 때는 이런 소리입니다. 전기요금도 궁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며칠 동안 스마트 플러그로 소비 전력을 측정을 해봤는데 자동 모드로 두고 사용을 했을 때 실사용 시 소비한 전력량은 매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적게는 105와트아워에서 많게는 148와트아워로 누진세를 제외하면은 약 1,400원에서 1,600원 사이로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제각기다 전기요금이 다르게 나오겠지만 자동 모드를 두고 사용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나온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슨의 쿨포르말데이드 공기청정기 이렇게 좋은 점들만 쏙 얘기하고 테스트만 해보고 영상을 여기서 끝낼 수는 없겠죠. 사용을 하면서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몇 가지 부분도 있었는데요. 다이슨 쿨 포르말데이드 공기청정기의 정가는 999,000원. 100만원 가까이 하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가격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여기서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뭘 갈아야 돼요? 필터 갈아야 돼요. 이 필터 값도 한 세트에 79,000원에 육박하는 만만치가 않은 가격인 게 사실입니다. 나는 진짜 이 다이슨 제품을 사용을 할 때마다 느끼지만 진짜 성능 하나는 짱짱하고 확실해요. 근데 워낙에 가격대의 허들이 막 이렇게 높다 보니까 이 가격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점도 참 아쉬운 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공기청정기에 쌓인 먼지들을 이렇게 닦아내고 제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날개가 없으니까 먼지 닦아내기도 굉장히 편한데 이 송풍구 안쪽은 어떻게 닦아야 돼? 물론 작은 소리나 면봉 같은 거를 이용해서 여차여차 닦아낼 수는 있지만 청소가 좀 불편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었어요. 공기청정기를 뭐 24시간 동안 항상 틀어놓고 가동을 시켜놓는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먼지가 막 송풍구 안쪽에 살짝씩 들어가거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앞쪽이 이렇게 당기면 딸깍하고 분해가 돼가지고 요거를 화장실로 들고 가서 물로 그냥 속 시원하게 싹 닦아버리고 말리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쉽게 닦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다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품의 디자인이 호불호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뭔가 현대적이기도 하고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공기청정기 치고 또 이렇게 슬림하게 나온 제품들이 많지가 않아서 슬림하게 빠졌다는 것도 좋은 점이긴 한데 무게도 굉장히 좀 가벼운 편이어서 이것도 장점이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실수로 툭 치고 지나가면은 쉽게 쓰러질 수도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품의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세워놨는데 흔들흔들하고 쓰러지고 막 이럴 일은 절대로 없거든요. 근데 항상 이 공기청정기를 벽 쪽이나 구석에다가 붙박이로 놓고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집안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선풍기랑 에어서큘레이터로도 사용을 하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사용을 하게 되다 보면은 뭔가 지나가다가 아차!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다이슨의 첨단 기술들이 집약된 공기청정기 다이슨의 쿨포르말데이드 공기청정기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실내에 공기를 오랜 시간 동안 가둬두면은 산소 농도도 떨어지고 뭐 답답한 느낌도 들고 해서 창문을 열고 공기를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황사에 미세먼지에 갈수록 더욱더 안 좋아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안심이 되지 않아서 이미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새로 구매를 하려고 생각 중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공기청정기를 새로 구입을 할 예정이시라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 유해가스나 냄새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이 기기를 통과하면서 절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H13등급의 충족하도록 봉인이 된 다이슨의 쿨포르말데이드 공기청정기를 리스트에 함께 올려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넓은 면적의 공간에서 사용을 하면 할수록 공기를 고루고루 순환시켜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공기청정기이기도 하고 또 제품이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다이슨의 전매 특허 그 날개 없는 디자인을 딱 손님들이 와서 보게 되면 다이슨이다 하는 그런 브랜드에서 오는 느낌들도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놀러 왔을 때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공간 가장 눈에 띄는 공간 어딜까요? 그렇죠! 거실용 메인 공기청정기로 사용을 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먼지가 많은 곳에 가거나 환절기에 꽃가루 같은 그런 알레르기성 물질을 만나면 막 콧물 나오고 재채기 나오고 그게 제가 겪어봐서 알지만 코만 간지러운 게 아니라 몸 컨디션 전체가 다 안 좋아지는 느낌이라 이렇게 비염 때문에 자주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은 겨울이지만 겸사겸사 여름철까지 생각을 해서 선풍기 겸 서큘레이터 겸 공기청정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도 이 다이슨의 쿨포르말데이드 공기청정기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